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수주입니다. 조선주 얘기 계속해서 나오죠. 조선주들이 수주 훈풍에 또 유가 강세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조선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국내 조선은 뭐 8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수주 확대로 1분기부터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조선주 실적이 좋았음에도 주가는 네.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조선주 실적 좋았나요? 지난해? 조선주 실적 별로 안 좋았었던 네. 네, 섹터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좀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은행, 보험, 금융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건설 중장비 관련된 섹터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약간 이제 섬유의복인데 섬유의복은 약간 공급망 충격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예. 될 것 같아서 시장이 정말 안 좋더라도 이슈가 있고 좀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예. 조선주들 수주는 어마어마했죠. 꾸준했죠. 네, 계속. 8년 예. 만에 최대치 수주를 보여줬었고 전체 그 수주 양으로 따지면 중국보다 좀 조금 밀리는 2위를 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한마디로 그 수주 금액으로 따지면 중국은 뭐 잽이 안 될 정도죠. 중국은 약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예. 벌크선 약간 뭐 소위 말해서 그냥 합판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배들이라면 우리나라가 그 수주하는 배들은 LNG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만큼 비싼 배를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. 작년에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도크가,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서 수주를 안 한 것이거든요.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, 계속해서 배가 인도되는, 되면서 계속해서 수주는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도, 최고 수주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적이라는 것이죠. 작년, 이 배라는 게, 오늘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예.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이 다 건조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배를 만드는 것인데 작년에 수주한 배들이 정말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서부터 이제 수주가 들어간다는 것이죠. 그러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된다라면 뭐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조선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후판 가격 상승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줄어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감안을 해서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그쵸?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뭐 수주를 한 것은 그 전에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이 좀 저렴했을 때 나름대로 저렴의 저가 수주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후판 가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실적을 좀 갉아먹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.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철강사들 주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던 거 본다라면 더 이상 철강 가격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확인시켜 준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후판 가격 인상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조선사들에 대해서의 어떤 반사 이익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가격에 수주한 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좀 인도가 된다라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. 그래서 그 올해에 주목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들입니다. 다른 섹터보다도 가장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게 조선사들이고 예. 또 이미 작년에 이미 실적 안 좋은 걸 다 이미 반영시켜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미 빅베스로 인해서 작년, 재작년에 다 실적을 반영시키고 오히려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재무구조도 어느 정도 완화 마무리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조선주들이 먼저 다 움직였습니다만은 조선사들이 좀 먼저 움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. 현대중공업, 뭐 현대미포조선, 뭐 대우조선해양 등이 네. 작년 연말부터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서 후발자로 움직이는 게 조선기자재 관련된 업체들. 오늘 조선사들은 상승은 한 1에서 2% 정도 오히려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HSD 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5%, 4%
4% 이상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조선업황이 좋다라면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관련된 섹터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